안녕하세요.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유튜브 전공 강상무 한태양입니다. 유튜브 전공을 선택하게 되시면 유튜브 관련된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단순히 영상을 편집하고 기획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영상이 요즘 유튜브 흐름을 주도하는지와 내 채널을 어떻게 구성해 두어야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을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유튜버가 되는 방법뿐만 아니라 편집자나 매니저 MCN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나 지식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전공이라고 하면 보통 개인 방송을 많이 떠올리셔서 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유튜브 시장이 이제 예전과 다르게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발전하면서 개인 방송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같은 대형 MCN이나 편집, 뭐 PD 같이 다양한 산업이 생겨서 개인 방송만이 유튜브 전공의 길이 아니거든요. 유튜브 전공을 이제 오실 때 부모님께 이러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면 설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틀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유튜브 채널의 컨셉이나 카테고리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TV 프로그램처럼 편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밈이나 짤을 활용해서 재미있게 편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유튜브 채널의 이제 컨셉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일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TV는 이제 심의 규정에 맞게 욕이나 뭐 브랜드명을 숨기지만 유튜브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CN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소속 스트리머로 일을 하기도 하고요. 프로그램 기획자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유튜버가 되기도 하고요. MCN 쪽을 많이들 목표로 삼고 있는데 요즘은 유튜브 전문 편집자나 PD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방송국에서도 유튜브 채널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방송국으로도 취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똑같은 걱정을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제 프리미어나 에펙 이런 거 하나도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기초부터 배울 수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예진의 이제 편집 강의만 잘 들으신다면 충분히 프리미어는 정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예진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다양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부터 삼각대, 그리고 짐벌, 조명 등 많고 다양한 장비들이 있어서 따로 준비해야 할 장비는 없습니다. 한예진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학교를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예진 이제 진로체험학교를 하시면 편집이나 기획 등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영상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유튜브가 좋아서 유튜브 전공에 왔습니다. 평소에도 영상을 시도 때도 없이 보는데요. 대신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유튜브의 트렌드나 영상 기획, 촬영 편집 등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 관심사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영상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에서는 영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영상을 기획하려면 다양한 영상들을 보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유튜브 유행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동영상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꾸준히 그리고 여러 종류의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